NK쇼 형님 미션으로 탐방 갈게요. 야, 아직 팬 가입하지 마! 야, 뭐야, 이거! 야, 개멋있다! 제가 팬가입하면 한꺼번에 팬가입하죠. 야, 개멋있다! 블랙 스바론. 아이씨. 진짜 블랙 쳐맞고 싶나? 야, 근데 손가락 이쁜 거 뭐예요? 케이야, 아이씨! 와, 멋있다. 근데 1절 매너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무조건 나 왕국이라고?
끝났는가 없다. 형용 유자. 야, 이 새끼야! 야! 베니님 안녕하세요. 엔케초이 형님 부름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K 동네 오빠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베니님 안녕하세요. 엔케초이 형님 부름 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삼초 롱님. 와 존나 많네 펭가이 미쳤네 오늘.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야 이게 엔케초이 형님 민심이라고 봐도 되지 내 방송에서. 여러분 좀 천천히 하시면. 와. 야 이게 내 방송에서 NK초 형님 민심이라고 봐도 되지? 감사합니다. 오. 아니 이거 한 개 막 두 개 막 열 개 뭐 이렇게 잠깐만 이게 어디가 아니 잠깐만요 저 이렇게 채팅이 빨리 지나가 몇 명 한 거야? 살려보자. 태어나면서 처음 봤어. 감사합니다. 이 새끼 어디 있노? 위에 먼저 했던 미친 새끼. 어디 계시지? 1396 K님이 어디 계시는 건지 1390 와 100명 다 돼가네 벌써?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격계사 물결표 별표님 아니 좀 조용히 해봐 조용히 와 팬가에 100명 하면 그러면 어디 K님 어디 계시는 건지 와 저 개쩐다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K님이 어디 와 100명 넘었다 감사합니다. 와 투유 누나 이뻐 시발 새끼. 해주셔서 감 잠깐만요. 제 죄송 이거를 좀 끌게요. 얘가 너무 시끄러워서. 엉덩이 무거운 형들 좀 더 가자. 얘가 얘를 어디 가서 꺼야 할까? 선물 감사합니다. 너 조용히 해봐. 어 됐어. 이제 조용해졌어. 이제 조용해졌다. 어 이렇게 또.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의 그 케이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엄청 유명하시고 엄청 잘생기시고 엄청 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신 그 케이님이 지금 제 방송에 놀러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왜 물음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케이님 칭찬을 하고 있는데 케이님 팬이면은 케이님이 잘생겼다고 그러면 맞다고 끄덕끄덕 해야 되지 왜 물음? 야 시청자분들 피아노로 진짜 듣고 싶은 음악 같은 거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2828이 묻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투유님께서 야 캐논? 아 호랑풍년을 어떻게 해? 진짜 어마어마하십니다. 투유님 2828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호랑풍년가 할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진짜 그 K가 누구요? 엄청 잘생기시고 아프리카 순위권에도 막 10위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진짜 그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 잘 보내. 사람 잘 보내. 사람 잘 보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 여기 있잖아. 여기 씨. 여기 있잖아. 여기 씨. 감사 광 잘생겼죠? 아 그러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찾았다 잠깐만요 왔습니다.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 혹시 매니저님은 그렇지 이렇게 호랑... 하면 찾을 수 있어. 귀여워 아세요? 죄송합니다. 호랑풍류가 좀 연습해 주시면 안 되나? 어서 놀러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제 칭찬 들으면 춤춰요. 아 진짜 아니 채팅 좀 봐달라 구경하러 가도 돼요? 야 이씨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탐방 놀러 오시는 게 두 번째예요. 정말 예전에 호랑풍류가 혹시 아세요? 근데 이렇게 대형 손님이 오신 적이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어설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100개 팬가입도 묻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 너나 채팅 좀 봐라. 뭐야 왜요? 그냥 부족하겠거든요. 아 이미 선곡 해놨다고? 아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잠깐 한 분 다 인사를 드리는데 미안해요. 어 우리 이제 저희 형님이 선곡한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기 호랑이 풍류가 아세요? 호랑이 풍류가요. 호랑 풍류가? 잠깐만요. 유튜브에 한번 쳐볼게요. 아니야. 아! 잠깐만 호랑 풍류. 아니 저기 누나. 애기초 회장님 선곡한 거 듣죠? 죄송해요. 제 채팅만 좀 봐주세요.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아니요. 제 채팅만 좀 봐주세요. 아주 잘 보여요, 케인님. 진짜 잘 보여요. 매니저 임명을 해놔가지고 진짜 케인님 채팅만 보여요. 그냥 선곡한 거 들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아, 정말 잘 들었어요. NK초 형님 아, 잘 아실 만한 것이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힐힐 인생의 회전목마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네 가시죠. 그거 렛츠고. 아 렛츠고 OST거든요. 이거 치면은 누구나 다 알 거니까. 네 렛츠고. 네 가시죠. 렛츠고. 알겠습니다. 야 이거 나 아프리카에 호구라고 소문나서 그 내 채팅 일부러 빨간 채팅 치라고 유도하시는 거 아니냐? 그흠 고고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편곡했어요. 기존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건 내가 틀어놓은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이거 제가 직접 편곡해서 악보 만들었는 거예요. 이거 제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요. 아, 몇 분 정도 돼요? 한 4분, 5분 정도 걸 거예요. 적당히 자르던지 해 보도록 할게요. 와!
야! 아,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연습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은 BJ 베니님이 베니님 베니님. 100점 선물 연. 아 베니,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가끔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멋진 손님분들. 진짜 훌립니다. 야. 제가 너무 감사하죠. BJ 베니님. 우리 천사 라파엘님 잠시만요. 아 제가 언제 잤어요? 안 잤거든요. 아유 저도 지금은 방송 중인데 제가 인사드리러 가.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겨울바람 한 통 가요. 우리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J 베니님이었어요. 예 BJ 베니님이었고 BJ 베니님이었습니다. 어 다이사랑형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플루시 있어야지. 어 자 3분 뒤에 도화 생일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도화방에 가서 잊지 말고. 아니 우리 일부러 몰카로 늦게 갈까? 아 그러면 또 씨발 존나 개청자들이 가가지고 K가 몰카 한다고 늦게 온데 일부러 막 이질을 하겠지? 재방송이 지금 2600명인데 2600명이 다 컨트롤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새끼들 100방 그거 가지고 막 가서 이른다고. 100% 안 된다고. 도와 갔다가 은혜님 가야지. 도와 갔다가 이미 퍼뜨리러 갔을 거야. 도와야 K가 몰카로 늦게 온... 아 아 지금 이미 PC로 갔다고? 쓰바람들이 이제 쓰바람들이 이제 아 은혜님은 식사 중이고 그럼 3분 뒤에 도화 갔다가 도화 탐방하면서 밥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은혜님 가면 되겠다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집으로 쳐들어가요. 나는 돈 언제 버냐고 이씨. 또 밥 먹냐 밥 중이. 저기 죄송한데 요즘 제가 살을 빼고 있어가지고 자기 전에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아 빨리 잠들고 내일 방송 키고 밥 먹고 싶다 그 생각하면서 자거든요. 자 지금 현재 11시 59분이고요 지금 50초 정도 남았는데 좀 약간 미리 가있을까? 미리 가있을까? 티도 안 난다고?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래. 잠깐만요. 도와. 또 저 음료수 언제 다 먹지? 아이 뭐 오늘 안에 다 먹어야지. 원래 그 물 많이 마셔야지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30초 정도 남았네요. 일단 도와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가 도와. 도와가 도와. 도와가 도와. 도와가 도와. 아 뭐야? 생일 축하해! 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94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도와 내 도와 우리 도와 니들 도와 우리 도와 연재 한번 챙기도록 와,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 선물 와 우와 꾸닝이가 9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도와방이 매번 존나 떠지네. 아, 뭐? 카오톡님 29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뭐 아닌가? 잘못 봤나? 아아아 오케이 이거 3,000개 헐! 혜리님 200개 선물을 주시더니 세상에 나 와 이쁜 이게! 오케이 3,000개 못 찍었어. 세상에 나 생일 축하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Happy birthday to you, to you, to you. 네네네네네. 올해 빛나는 힘 29개 선물을 우리 도와 생일 축하해. 아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헤이 피디님 95개 선물을 주시더니 세상에 나.
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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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K-팬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탁의 기사님 아 원탁의 기사님 일종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팬 이거 저 이거 촛불을 못 붙여서 촛불 붙이는 게 아니라서 설탕 케이크구나 생일 축하 그래서 원래 케이크 하나씩 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선물을 주시더니 세상에 나 축하해요 아라잉 29개 선물을 주시더니 세상에 나 정규심님 29개 승규야 고마워 3000개 진짜 3000개 너무 고마워 저거 들고 촛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 투비님이 900개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중규 이렇게 어? 3000개 줄 바에요 선물 한 개 사주겠다 아! 선물도 사줄게 그냥 어? 5만원짜리 선물 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노 80님 4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랄이고 시발른 내가 시발 누나 사랑해요 원래 생일날 이럴 때 막 BJ 별풍선 기록 세우고 그래야 돼 그래서 별풍선도 준 거지 기훈이도 고맙고 와 905개 또 감사합니다 어 야야 형이 니은 플러스님 905개 선물을 주시더니 세상에 나 어디 갔어? 야 이거 끼빵이들 갑자기 왔는데 이거 화력 밀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야 별풍선 한 개씩 도배가자!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요즘 내 라이벌 기운이냐? 이 새끼들 미쳤나 이제? 이 끼빵이들 땡케초 형님 어서 오세요 한 개씩 동전 던져버려! 헤이, 기범님 10개 선물을 주시더니 세상에 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씩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생일인데 뭔가 분위기 없다 원탄이 기사님 10개 선물을 주시더니 세상에 진짜 생일인데 뭔가 분위기 없다 케이크를 계속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사실 양심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오늘 방송 좀 쉴 타이밍이었잖아요 지금 며칠째 방송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제가 방송 킨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도화 때문에 계속 도화 때문에 도화 생일인데 그 생일 축하해줘야 되니까 우리 방에 또 도화가 고마운 인물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케이 3000개 못 찍었어 응? 못 찍어도 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럼 내일은 휴방이겠네 와, 아 졸림님이 905개 와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 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현님 별풍선 묻혔다고? 왜? 투현님 몇 라디 있어? 노래 틀어줘 생일 노래 이거 너무 분위기 이상해 아 천사 노하게 묻혔다고? 아 진짜 아, 나 오늘 이거 못하겠다. 난 너무 많이 그거 넘어가가지고. 라디 노래 틀어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라디 노래 틀어줘. 해피 벌스데이. 너무 고맙습니다. 라디 노래 틀어줘. 해피 벌스데이. 알았다. 어떻게 얘는 생일 방송도 이렇게 못하냐? 땡케초잉. 900개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땡케초잉 안녕하세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생일 방송도 이렇게 못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도화 생일 파티 있다 워? 오! 미쳤네 미쳤어 너의 미소 감사해 내게 보여줬어 아 비마님이 또 1450 아 가기 싫어요 가면 맨날 있던 사람들만 있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행복해 해주길 바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아 100개 고맙습니다 중규야 100개 고마워 Happy birthday to you 고마워 Happy birthday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요새 저 약간 요즘 저 약간 살짝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 요즘 뭔가 다 모든 게 신나지가 않아요 요즘 막 너무 자 그럼 생일 기념으로 댄스 한번 가자. 고마. 댄스 한번 가자. 생일 기념으로 댄스 한번 추자 하는데 난 내가 출 수 있는 춤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왜요? 그럼 안 되나요? 아 케이가 동화 때문에 방송 켰다 그랬다고? 아 성인식 하자고? 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성인식 하자. 오글거리니까. 아니야 성인식 하자. 성인식. 성 와 야 온. 아 소감도님이 900호기 선물 고맙습니다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와 엄지가 와 엄지야 고마워. 네 엄지님 900호기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엄지야 고마워 안녕 엄지야. 엄지 안녕. 근데 엄지님 최근 영생일에 그 뭐야 잠깐 와가지고 그 춤추고 갔잖아. 그 나는 우아가 아니고 저 사람 어디 아프나 좀 이런 생각 들더라고. 와 직접 가서 보세요. 아시겠죠? 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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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레 와일레 와 직접 가서 보세요.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보세요. 직접 가서 보세요. 직접 가서 보세요. 이 새끼 니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미쳤나 진짜. 별풍선은 내가 줘놨으니까 직접 가서 보세요. 밥이나 시켜. 그리고 오늘 가야 될 방송이 있어요. 아. 나 내가 뭘 또 덤만일 무시했어. 제가 일단 별풍선 100개 쏘면 시청자 여러분들 팬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풍선 1개, 스티커 1개, 초콜릿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님이 얼마 전에 나보고 나서 방송에서 진짜 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은혜님 안녕하세요. 은혜님 안녕하세요. 어 K님이다. K님 안녕하세요. 근데 좀 의상이 마음에 안 드네. 아 캐기욱이에요? 왜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팬가입 등 감사합니다. 아우 아 팬가입 등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 K님 매니저 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K님 팬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K가 의 채널을 내가 언제 그랬는데 미쳤나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언제 그 전부 다 계속 팬 가입해 주셔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뿐인 투국에도 있었구나 고맙습니다. 100개 다시 쏘면 되지. 잠깐만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 아 여기 어 됐네. K가 의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 내가 언제 그랬.. 아 네 그랬구나 죄송. 아! 의채널에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드신대요? 아 그건 그랬어요. 아 하이님도 고맙습니다. 백연님 고맙습니다. 뽀뽀하재요? 근데 의상이 좀 그렇긴 해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렇긴 해요. 예 의상이 좀 의채널에 확실해요? 은혜님은 한번 들어볼게요. 핫한 여비제이 분이신데 후드 찌질해요? 야 근데 나 오늘 봉순이 방송 봤는데 이 새끼 방송 다른 아이디로 켰다 껐다 할 때마다 스바롬이 호랑풍요가 틀더라. 맞습니다. 잠깐만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뭔 말이야? 아니 은혜님 진짜 예쁘신데 은혜님이 아프리카에서 그날 그 최군영 생일파티에서 제일 핫한 여자 비기 분이셨는데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성격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but 지금 후드 떼기는 좀 예, 후드 떼기는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치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은혜님의 이 포스가 있다 그랬어. 내가 후드 떼기는 좀 아 그냥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뭐 갈아입으라고요? 아, 옷을 갈아입으라 그런 게 아니고 뭐 혹시 뭐 아니 그냥 옷이 좀 그렇네. 아니 진짜 갈아입으라는 거야? 아니 갈아입을 수는 있는데 갈아입으라는 거야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그러면 또 은혜님 제가 뭐야 그 뭐야 명분 드려야지 명분. 좋아 좋아 666개 좋아. 뭐야 재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좋아 좋아 666개 좋아. 재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넵 명분 드려야지. 나 잘했냐? 그러면 방금 명분 준다고 별풍선 쏜 거 회수 한번 해볼까? Rock me baby. 렛츠고! 망했어요. 바이 여봉봉 형님께서 발풍선 총 두 공에! 내려 와 이 새끼야! 어 다이아트 여봉봉 형님 조심 형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슈.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슈. 캣박이 스바람들. 개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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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람들 진짜 여봉봉 형님밖에 없어요. 다이님이 원래 탐방을 잘 안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다이님 방송 못 가겠는데 그 여봉봉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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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투유는? 투유 실수한다고요? 뭐 내가 뭐 실수 원데이 투데이가 왜요? 왜요? 너도 의채날에 여봉봉 형님 블랙 당하고 싶어요? 장난입니다. 새끼들 돌았나 진짜. 까만색 티밖에 없다고. 짜라리님께 두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슈 감사합니다. 야 근데 얼마나 핫한 의상 입고 오시길래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저 얼마나 핫한 의상 입고 오시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의자 체인지 하라고 병신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미친 새끼들 진짜. 야 오늘 존나 얼큰한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어때요? 야 니들은 생고기 김치찌개가 맛있어? 김치 참치찌개가 맛있어? 왠지 김치 참치찌개일 것 같다. 맞지? 맞지? 어 소리 들린다. 이다 가격은 비슷한 거 아닌가? 아 생고기라고? 내가 일부러 니들은 김치 참치찌개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 실수한다고요? 아, 계란초밥 안 먹냐? 계란초밥 아까 강원영아 119일 남았어. 좀 있으면 두 자릿수 된다. 우야노뮤뮤 닥쳐라. 띠로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갈아시는 게 이런 겁니까? 갈아시는 게 이런 거예요, 케이님? 가사 봐봐, 가사. 해군의 생일! 그리워 너의 몸!
최고네 생일! 별로라고? 갈아입어야 하나? 진짜 와 골반 어마어마하시네요. 야 저 골반 저기 말이 돼요? 방화실 때와 골반 어마어마하시네요. 대신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아 대신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아 저 골반 중이에요. 괜찮습니다. 아 제가 뭐 런웨이하라고요? 튜닝 시켜드릴까요? 아 아 와 저 골반 싫어해요? 오우씨 제가 강화 실패를 해가지고 없거든요. 혹시 은혜님도 나. 은혜님 골반충이라도 괜찮? 추천 미션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혹시 은혜님 추천 미션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만들어주시게요? 지금 추천 몇 개야? 없는데 만들어주시 추천 몇 개야? 109개 깔끔하게 일단 300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지나지 얼마 안 됐거든. Let's go. 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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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와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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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2600명 방 돼가지고 총 그 5100명 방 돼가지고 본방에 잘 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추천 일시적인 문제로 업을 실패했습니다. 뭐야? 근데 만들어주실 거예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추천 몇 개야? 추천 몇 개야? 아 만화책은 좀 하지 말라고. 야 300개 다 돼간다. 인스타그램? 여기 고맙습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비키니 없나? 와 야 그래 나 은혜님한테 소개팅 방송 나 목소리 듣고 싶은데 케이님 해달라 그래야 된다고. 야 그래 나 은혜님한테 소개팅 방송 나 목소리 듣고 싶은데 케이님 아니야 목소리 들으면 우리 하울리 생겨요. 이 지우 있잖아요. 지우 지우가 누군데요? 지우 있잖아요. 그 지우요? 지우 아니야? 뭐야 인번갤러야? 아 네 고맙습니다. 지우 있잖아. 아 그게 누군데? 아 임지우님. 아아 유자님. 아 유자님이 누구예요? 아. 계속 유자님이 유자님 하는데. 어 아니 아니 개소리예요. 추천 400개 넘었습니다. 씁니다 은혜님. 응? 유자차를 좋아한다고요? 추천 400개 넘었습니다 은혜님. 좋아 좋아 좋아. 500개 되면 춤이라도 한곡 출까요? 500개 되면요? 이분도 홀수충이시네. 원래 좀 한국인이 홀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야 부케 꺼내라. 야 부케 꺼내라. 아 제 방송이 진짜 삽돼지들이 많아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예. 하고 왔다고. 아 형님 근데 저 춤 못 춰요. 어제 느끼셨겠지. 아이 그래도 뭐 의체난 김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500개 딱 하고 케이님 방송하게 보내드리자. 천 개를 어떻게 미친 누가 그랬냐? 그래서 꼬삼에 집착하냐? 자 49개 남았습니다. 49개. 저 진짜 춤 못 춰요. 말했습니다. 본방 못 올 듯. 오아무새님 은혜님 방송 와서 추천하러 왔어요. 그럼 내가 퀵 빼줄게. 퀵 빼줄게. 오와 무새님 어디 갔어? KTH112 네 동성 빨리 빨리 또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와 무새 어디 있어? 또 스타라고 검색하고 있어. 오와 무새 왜 안 오냐? 또 시리즈 그냥 갈게요. 또 시리즈 오와 무새 안 오네. 그쵸? 5초 뒤까지 안 오면 끝. 오 4 오케이님 보내드릴게요. 케이님 그때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 끝. 또 네,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아무나 드릴게요. 이따 다음에 컨텐츠 때 뵐게요. 그래 좋아 좋아 저 아무나 드릴게요. 두 분 드렸습니다. 두 분 네. 아이고 크게 해서 봐야 돼. 아이고 야 팔다리 긴 거 봐.
내맘 모르겠니. 와 골반바. 욕까지만 하자. 좀 더. 죽겠어. 조금만 더. 아 근데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 거 귀엽다 그죠? 나이 치타 아닙니까? 아아 잘했어요. 오오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갑시다 케이님.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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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요. 어 야 없는 게 아니구만. 그 몸매를 없다 그러면 투유 울어요. 저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다 먹고 깐풍기 반 그릇 먹고 바로 춤을. 아 깐풍기 맛있겠다. 네, 일단 고맙습니다. 케이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와. 근데 은혜님 이런 말씀 드리긴 아이고, 우리 좀 그런데 좀 고맙습니다. 새야 지겨우면 언제든지 갈아타세요. 실수 안 해. 좋아. 어이구야. 근데 은혜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새야 지겨우면 언제든지 갈아타세요. 좋아.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경민의 흔들림이죠. 개 실수한다고? 왜요? 아 이게 새야 노래구나. 안녕히 계세요. 실수하시네. 실수하시네. 야 또 누구 인사 드려야 될 빵 있냐? 야 얘 시청자 많이 늘었다. 근데 시청자분들 오리 그거 뭐야 댄스 해요? 오리가 계속 합방하자 그랬는데. 근데 두 번이나 좀 약간 내가 안 좋은 일이 거절했어. 꼬리님 방송 탔다는데 한데 무슨 방송을 타요 제가? 배고프다 나도. 나도요. 모른다고? 일정에서 언급을 했다고요? 저를요? 너 혹시 복근 있니? BJ, K님 별풍선 100개 오빠야 최고. 너 혹시 복근 있니? 없는데요? 아우 씨발 내 만원. 우리 형아는 또 표정이 왜 이러냐? 우리 형은 표정 또 왜 이러냐? 똑같네 씨발. 안 좋은 일 있나? 무섭노? 싸웠다고? 야 망치부인님 단방 자꾸 가자고 그러면 미친 새끼들 진짜 뒤진다 진짜. 야 엠브로님한테 언질 한번 해야 되겠다. 언질 한번 드려야 되겠다. 아 저 치킨 먹방은 유튜브 가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엠브로님 안녕하세요. 너무 얘기하니까 깝깝하네요. 근데 저 확실히 많이 좀 깝깝하죠. 노후 얘기하면 많이 깝깝할 건데 그래도 노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다들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엠브로님 안녕하세요. 케이님 또 100개 그리고 방어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짭인가요? 근데 짭 아닌 것 같은데요? 어 답답해가지고 저 보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몬스터 브라더스의 먹방 한번 네, 하러 가려고 그냥, 하는데 가도 돼요? 잘 살게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에 대해서 막 크게 막 만족감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지금의 안주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냥
다른 뭔가를 해나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진지한. 아 몬스터볼에서 먹방하러 갈 건데 안 돼. 아 오세요 괜찮아. 아우 감사합니다. 저 있을 때 오세요. 저희 형님 있으면 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 형님이 성격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방송 하세요. 저 있을 때 오세요. 저 있을 때. 감사합니다. 저희 형님은 그렇게 막. 봉준이한테 연락 좀 물어봐. 연락 한번 드려야 되겠네. 진짜 그런 분이 아니라서. 다미님 가자고? 먼저 들어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다미님이 누구야? 누군데요? 생 다미 언니 몸매 자랑 중. 이쁘시네요. 이쁘시네요. 아 요즘 아프리카에 예쁜 여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진짜. 이예준 방송 가자고요? 아 니 내 친구한테 그러지 마라. 아윤님 방송 한번 가자고. 아윤님은 갑자기 왜? 유이님께서 매부수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윤님 방송 갑자기 왜 가자는 거야? 아윤님 왜요? 유수희님 가요. 나 고멘데? 케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외쳐봅니다. 아윤주아. 야 근데 어떻게 겨드랑이가 저렇게 깨끗해? 겨드랑이에 화장하시나? 아 죄송합니다. 초이님이 됐고 죄송합니다.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심이 자꾸 이방 가라 그래서. 민심이 자꾸 이방 가라 그래가지고. 따로 오신 거예요? 불방 오늘 별로 볼 거 없는데. 근데 막 딱히 핫한 의상은 아닌데. 추천 미션 없나요? 오늘은 뭐 추천 미션 없나요? 나도 보여드리는 게 인지상정. 와. 추천이요? 444개 가능할까요? 추천 444개 가능할까요? 라고요? 저 K입니다. 저 K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만 좀 약간 쫄리니까 추천하러 오신 분들 랜덤으로 퀵뷰 드릴게요. 아. 아 추천하러 오신 분들 랜덤으로 킥뷰 드릴게요. 좀 약간 쫄리니까. 아 뭐야 이 노래 또. 아니 요즘 진짜 미쳤나다들 진짜. 와 언니. 아 여기 추천업 지시는 분들 랜덤으로 킥뷰 드릴게요. 개인님 킥뷰 축하드립니다. 술술님 킥뷰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내 방송에 추천업 치지 마세요. 가자! 야 근데 여기 미쳤는데 여기? 아 이런 거 시키면 안 되겠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아이 스바람들 강퇴해야 되겠다. 추천 자꾸 치는 새끼들. 사격 중지. 다들 추천 감사합니다. 나 근데 별로 오늘 의상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좀 마음에 안 드시네. 언니 하트님. 아 하지 말라고 추천어. 기분이 좋아요. 미드 뭔데? 미드 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친놈아. 아윤민짱 하트님 별풍선 좋아, 좋아, 11개 좋아. 나이 샤샤샤 기분이 좋아요. 오늘 여의도 아우가 애기이네. 날 바라보는 시선이 미쳤나 이제 실수하네. 목을 잘라야겠어. 전신이 보인다 부끄러워서 잘. 오야 왜 커지냐? 원래 잘 못하는데 더 하향 패치돼요. 나다 싶으면 자리에 앉아. 아. 일로 가지. 이 노래 좋은데. 5시 꺼지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팔닭 버릇은 못 고치네. 아이고.
those tears in your eyes. I feel so helpless inside. Oh love, there's no need to hide. Pack two bags at midnight. They've been there for weeks. You don't know what goodbye means. Get about this mess. I'm waiting on the sidelines. From the sidelines. 아 이쪽으로 보소 다를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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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왜 저렇게 복숭아야?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 뭐 너무 뽕이야. 맨날 채팅해라. 맨날 채팅 안 함. 아마 안다. 아 뭘 5시 조준 봐서 감사합니다. 역시 아윤님 아래 정말 정말 그러니까 염정 안 당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역시 아윤님 정말 정말 감사. 시바 아윤 사랑해.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윤 진짜 귀엽다. 추천 오늘 잘 안 쳤는데 추천도 채워주셔서. 혜영 나 무거운 엉덩이 들고 추천 다녀왔는데 뭐 없나? 없어. 케이님이랑 먹방하면 좋겠다고? 어! 여기 여러 팬분이 케이님이랑 먹방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아유님 케이님 좋아하는구만. 방송으로 출동할까요? 오늘 재방송 포기하고? 흔적 있긴 한데 뭐야 나도 케이님 뭐야? 출동할까요? 여기로요? 뭐 출동할까요? 저 집을 안 치워놔가지고 오늘 시동 걸까요? 네, 저 거실에서 눈 감고 들어갈게요. 오늘 말고 다음에 케이님 아, 인성 좋은 거야 나도 다음 컷 케이님만 고마해요. 다음 컷이라 나 지금 진짜 지금 여기 모바일로 내 땅바닥 보여주면은 전 털려요 여러분. 죄송해요. 더러워도 돼요. 제가 더러운 새끼니까요. 학교 친구가 방송하는 거 보고 뭐라 하냐고? 얼마 번이에요? 더러워도 돼요. 제가 더러운데. 다음 언젠가 날짜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무 때나 추천 아 네, 학교도 초대해 주세요. 아무 때나 갈게요. 아침 1교시에요. 다음 언젠간 컷이요. 그 음식 시켜 놓으셔서 못 오지 않나? 아 그 이거 들고 가죠. 나중에라도 한 번 부탁해요. 진짜 캣박이 분들 민심 사고다.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네. 네 나중에 불러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오빠들 다 착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 그럼 즐거운 방송 하세요. 나 진짜 내일 학교 가서 그래요. 아 내일 학교 가시는구나. 아 근데 아윤님 방송 갔다 오면 항상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여운이 남는 거 있잖아.